네, 10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10월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좀 돌아봐야 할 업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분기 음식료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YOY 기준으로 이번 3분기 실적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3분기가 그동안 실적이 나쁜 때는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뭐 날씨도 너무 더웠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지다 보니 3분기 영업이익은 더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자체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크지는 않지만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될수 있겠다라는 게 IM증권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해외 비중을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볼수 있지 않을까였는데요. 일단 사실 환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빠지게 되면 해외 실적 환산 효과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달러를 원으로 가지고 왔을 때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해외 시장 내에서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또 원재료 투입 가격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도 사실 환율이 떨어지면 좀 빠져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래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원재료와 환율의 이 민감도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봐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해외에서의 K푸드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K푸드 구글 검색어 트렌드를 살펴보니까요. 구글에서 한국 요리에 대한 트렌드 계속해서 빠지지 않았고요. 특히나 우리 불닭볶음면 구글 검색어 트렌드도 뭐 소폭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요리 예능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요리 예능인 흑백 요리사가 글로벌 넷플릭스 탑10 안에 들기도 했고요. 특히나 TVN의 캐시카우가 되어줄 수 있는 서진이앤 2도 방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외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죠. 이외에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 수출 실적 추이인데요. 일단 작년 1월에서 8월 그리고 같은 기간 올해를 비교를 해보자면 가공식품 면에서는 YOY로 10%가량 늘어나는데 살펴볼 건 바로 라면 부분입니다. 라면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30%가량 늘어나면서 견조한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필수 소비재라는 특성상 음식료 업종의 주가와 실적 방향성은 아주 긴밀한 영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시그널만 조금만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이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우리 시장에서 발표가 됐죠. 필수 소비재가 8종목이었는데 그중에 7종목이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밸류업 지수는 ROE를 기준으로 선택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식품주의 ROE가 크기 때문에 선택이 많이 됐는데요. 식품주의 ROE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수보다는 빠르게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해외 시장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실적도 빠르게 더늘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밸류업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주 환원책까지 끌고 갈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주가를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IM증권에서는 일단 영업실적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해야 한다. 해외 쪽에 매출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그래서 종목으로는 대형주로는 KT&G와 오리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KT&G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담배 사업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요. 업종 내 가장 높은 주주 환원책을 펼치는 것도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해외 전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과 또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실적은 늘어나는데 밸류 레벨은 낮아져 있는 종목인 동원 F&B라든지 대상 같은 종목을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DS증권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K-푸드를 중심으로 바스켓 비중을 좀 늘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음식료 업종을 분석하고 있었고요.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KTNG, 롯데칠성을 제시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KTNG 같은 경우 역시나 담배 실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에서의 부진은 아쉽습니다만 음료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음식료 업종 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실적 컨센서스와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투자 포인트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료 업종 살펴봤습니다.